때론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않나요?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기뻐하기도 실망하기도 하죠. 하지만 간혹 아무 의미 없이 찾아오는 행운, 아무 의미를 모르지만 느껴지는 아름다움. 그럴 때마다 우린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래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곤 합니다. 그냥 이럴 땐 의도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방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? 소설을 읽는 일처럼 그 자체로 순수하고 즐거운 탐미의 시간처럼 말이죠. 그런 무의미에 너무 인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. 9월 12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몸하다라빵의 강윤선입니다.